안녕하세요, 서운종 친구 여러분. 우쿨렐레 선생님, 허윤 강사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5월 12일 날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비대면 수업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 또 쉬고, 그다음에 26일 날 돼서야 처음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기 때 친구들은 전체 다 대면 수업이어서 노래도 많이 배우고 뒤에 연주곡까지 진도가 나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거의 5월 4번을 다 어린이날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 또 석가탄신일 이래서 수업을 벌써 한 3번 이상 빠졌죠. 그래서 이제 남은 횟수가 1기 때보다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만든 동영상 보면서 착실하게 기초 공부해 놓으면 26일 날 만났을 때 아마 바로바로 진도가 쭉쭉쭉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고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곰세마리 지난번에는 C코드 하나로만 불러봤죠? 그런데 오늘은 G7 코드 섞어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다른 코드 한두개 정도 더 배우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C코드 한번 복습해 보죠. 자, C코드. 1번 줄, 세 번째 칸, 여기 3프렛에다가,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손가락이 마디가 이렇게 딱 꺾어지도록 눌러줍니다. 기억나죠?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은 지난 동영상 보면서 잠깐 복습하고 오세요. 자, 요렇게 잡으면 요게 C코드라고 그랬어요. 자, C코드 넣어서 선생님이 그럼 한번더 불러볼게요. 그런데 지난주 영상이랑은 조금 다른 점은,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액센트를 넣어서 부를 거예요. 액센트라는 거는 강조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넣어서 쭉 약간 강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약강, 약강, 약은 그냥 이렇게 그냥 훑는 듯이 줄네 개를 살짝 훑어준다는 느낌으로 치고 강은 정상적인 힘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약은 이렇게 살살 그러면 살살하고 강하게 약강 약강 자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곰세마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강, 약강 이런 게 느껴지죠? 자, 그렇게 해서 노래 액센트를 줘서 노래가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들리게 하는 걸할 건데 앞으로는 이제 노래 부르면서 계속 약강, 약강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노래에 또 다른 코드가 하나가 더 나온다 그랬죠? 바로 G7이라는 코드인데 오늘은 G7 코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C 잡은 요 손을 자, 지금 세 번째 칸에 손가락, 3번 손가락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줄을 타고, 그냥 미끌미끌 타고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1번 손가락은 2번 줄 1프렛, 2번 손가락은 3번 줄 2프렛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프렛에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손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만 약간만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면 조금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코드의 모양이 삼각형 같이 생겼죠. 자, 요게 바로 G7이라는 코드예요. G7 잡은 손을 다시 C코드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거꾸로 요거 손가락 두 개는 떼주고 3번 손가락은 떼지 말고 옆에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G7 갈때 이렇게, 다시 C코드 갈때 이렇게.
그럼 연결해서 하면 C7 C7 C7. 자, 코드에서 다른 코드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코드 체인지라고 하는데, 코드 체인지가 잘 되어야 노래 부를 때 박자가 끊어지지 않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C코드와 G7 코드를 코드 체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약강약강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곰새말이 원래 그 C코드, G7코드, 코드 두 개를 불러야 되는 노래였는데, 이번에는 그럼 정식으로 코드를 다 넣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먹이고. 아빠고 문뚱뚱해. 엄마고 문 날씬해. 애기고 문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자, 제일 마지막 마디에는 G7 코드와 C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가 들어와서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G7 두 박자, C 코드 두 박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G7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코드가 이거 노래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노래들에도 또 코드들이 많이 나오니까, 코드 나올 때마다, 새로운 코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곰새마리 G7 코드하고 C코드 두 개로 불러보는 걸로 마치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진도 나가려고 했던 F코드와 C7 코드는 학교에서 만났을 때 직접 배워보도록 하죠. 자, 모두 수고 많았고,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수업 때 우리 즐겁게 만나요. 모두 안녕.